강서구가 지난해 2020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작했던 발산역 먹자골목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보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도를 기존 2m에서 4m로 확장했고 보행자 우선도로 3개 구간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또 도로 바닥에 스텐실 포장을 실시해 미끄럼 방지와 더불어 주변 상권과도 어울리는 다양한 무늬를 적용해 보행자가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고보 조명과 투광등 설치,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사람 중심의 보행자 도로 조성과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걷기 좋은 보행 친화도시 강서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